한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한자리에 선보이기 위해 UCLA 한국학연구소 등은 오늘 한국-멕시코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멕시코, 이 두 나라의 문화를 선보이고 전통을 더 알리기 위한 취지에 코리아 멕시코 컬처데이 행사가 오늘 UCLA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한류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또 우리는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인종이 사실 멕시칸들입니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페니쉬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고 한류 영향을 받았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멕시코 학생들도 동시에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 역사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 5년 전부터 이 그 멕시코 계통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You know, Korean culture has become also a staple of global culture.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맛보기 위해 이 행사는 김밥과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마련했으며 나초와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리 등 여러 멕시칸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또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과 한국 전통 악기 가야금과 삼도 설장구 공연이 펼쳐졌고 멕시칸 밴드 캄발라체는 멕시코 전통 기타를 치고 무대를 발로 차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두 나라의 문화를 음식과 음악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고 한인타운 내 고등학교를 다녀 한인과 멕시칸 친구들을 많이 사귄 한 한인 학생은 이 두 문화를 한자리에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 grew up in Koreatown all my life. I went to element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there. So I've always been close to a lot of my Hispanic Mexican American friends as well as my Korean American friends. 사실은 한국학이랑 Latin American studies랑 같이 많은 거기 많은 교류가 있고 예전에 가야금 이렇게 클래스를 도와주고 한 적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멕시칸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도 있었고 Well, I thought it was really fun, really interesting to get to try both foods and the music as well. They're giving a mixture of both cultures, which I think is really neat.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